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서부터 북항으로 이어지는 구간인 옛 도심을 어떻게 재생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체계적 재생을 위해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노후화된 부산 사직 야구장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산시가 새 야구장 건립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옛 도심을 어떻게 재생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 시민공원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옛 도심 구간의 체계적 재생을 위해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서부터 북항으로 이어지는 4.6제곱킬로미터 구간의 도심 재생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심 재생 마스터플랜 용역 경과를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구와 부산 진구, 남구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014년 부산시민공원 개장을 비롯해 북항 재개발 등 앵커 시설이 갖춰진 만큼 그 시설과 연계해서 원도심 상업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주변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을 재생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도심 재생 마스터 플랜이 소개됐습니다. 우선 고도화된 도심 골격 형성을 위해 교통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동서고가로를 철거해 도심부 교통 수요를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 구역을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도 바꿉니다. 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과 경전선을 활용한 광역 급행철도, 우암선 트램 등 도시 정비 사업과 연계한 노면 전차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시민공원에서 북항까지 이어지는 무장의 보행로를 조성하고 미 55 보급창을 공원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계획을 소개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던 그 사업과 오늘 내가 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호계처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도 깔끔한 정화가 되지 됐으면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실효성 있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야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32년 된 부산 사직 야구장을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 논의가 뜨거운데요. 그런 가운데 부산시가 새 야구장 건립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과 신축, 돔구장 건립 중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사직 야구장을 대체하는 새 야구장 건립 방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야구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건립 형태는 리모델링과 신축, 돔구장 건립 등세 가지입니다. 이중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의견이 특히 많았습니다. In my opinion, I think Busan, the Lotte Giant should build the finest dome in Asia. Not just the best one in Korea, but the best dome all over Asia. It should be an attraction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Busan to see their new dome. 현실적인 면에서 볼때 동구장이 지어진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장이 지어지게 되면 영실상부한 실질적인 동구장이 지어지면 부산 지역에서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개최할 수도 있게 되고 지역의 명소가 될수 있습니다. 새 야구장을 동구장으로 건립하면 드는 비용이 3천억 원입니다. 다른 안에 비해 건립 비용이 두세 배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동구장을 건설하면 호텔 등 사계절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최대한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0년 이상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향인 만큼 첨단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야구장, 각종 수익 시설과 사계절 공연이 가능한 야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기할 때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새 야구장이 어떻게 마련되든 효율적 이용 계획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야구장 모습은 내년 4월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화도시 부산이 영화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도약합니다. 부산 영상산업의 허브가 될 영상산업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영화 후반 작업 시설 및 촬영 스튜디오 등 영화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온 부산에 영상산업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영화 영상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부산 영상산업의 허브가 될 영상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상산업센터에는 영화 제작사, 후반 작업업체, 배급사 등 22개 사와 작가와 감독 등 창작자 14개 팀이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은 영화 촬영지 및 부산국제영화제로 주목받으며 영화의 도시라 불렸지만 영화 영상산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영상산업센터의 개관으로 부산에서 제작, 기획부터 촬영과 후반 작업, 배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이 영화로 문화를 알렸다면 영상산업센터 개관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 영화 영상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영상센터의 입주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유명한 제작사인 주식회사 명필름이 설립한 명필름 문화재단과 국제시장, 도깨비 등 영화의 특수시각 효과 후반 작업을 맡은 주식회사 디지털 아이디어 픽처스, 미생 등에서 항공 촬영을 맡은 드론웍스 등 영화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지역의 영상 인력만으로 구성된 신생 유망 기업도 입주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 업체들이, 부산 영상하시는 분들이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뭐 컨텐츠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그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영상산업센터로 왔습니다. 부산시의 영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됩니다. 부산시는 기술보증기금, 입주기업과 함께 영화 영상 제작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펀드 조성과 배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영상산업센터가 영화 영상 전문 인력 양성과 영상기술 연구개발센터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부산시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부산 지역 투자 국비는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187억 원이 처음으로 확보됐고 사상공단 재생사업 국비도 정부안의 두 배인 5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부산 지역 도시철도의 임산부 배려좌석 운용이 확대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임산부가 열쇠고리 형태의 발신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시철도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센서가 작동해 임산부석의 불빛이 작동하는 핑크 라이트 시스템을 이달 말부터 도시철도 3호선에 도입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